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네, 아, 야, 오랜만이네. 아, 이거 옛날 생각나. 아, 이런, 아, 카메라 반가워. 와, 아무튼 2016년 아이콘 시즌 그리팅의 마지막 일정인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 그게. 아, 그럼. 아, 그런 줄 몰랐네. 아유, 막내가 적극적이고. 어, 컴플릿 아이콘. 아이콘을 완성하라. 뭔지 알아? 뭔데? 모르면 일단 호응부터. 아~ 완성 좀 시켜줘, 아이콘 좀. 처음 들어보는 거 나오면 바로 그냥 박수 치고 소리 지르면 돼. 알았어야지. 리더님. 저희가 어제 오늘 시즌 그리팅을 촬영하면서 뭐 빙고를 완성시켜봤는데. 그죠? 이번에는 아이콘을 완성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전에 오늘 시즌 그리팅 촬영 이제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다들 어땠어요? 찬호 어땠어? 왜? 왜 놀래? 아, 되게 훅진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힘들었는데 이게 좀 안 해봤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훅 지나가고 재밌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 네. 어땠어, 진아야? 박형 모습이. 이거 시즌 그리팅이라는 게 처음이었고, 또 그 제주도였어서 저 개인적으로선 굉장히 행복했고, 오늘 또 물놀이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게 돼서 짜릿했죠. 짜릿했지.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제일 뭔가 기억에 남는다. 내가 내일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거 하나는 뭐 꿈에 한번 나올 법하다. 민영이 형 뭐 하는 거 있어? 다 기억에 남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놀러 갈 기회가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촬영하면서 뭐 바다도 같이 가고, 그래서 바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바다는 그치. 다들 노래 역시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래. 열심히 일도 했다만 역시 논기 기억이 남는다. 제일 논기 기억이 남는다. 멋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이콘을 한번 완성해볼까? 이제 앞에 명했으니까. 자, 첫 번째 코너는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와!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각자 관심사나 고민을 써가지고 이 아이콘 박스에다가 우리가 다 담았는데 누구의 질문인지는 몰라. 익명이야. 익명인데 한번 우리가 서로 약간 고민 해결사처럼 해결을 해드리는 거지. 고민과 관심사, 공감도 해주고. 그럼 뭔가 혼자만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고민을 쓴 사람이겠다. 고개 끄덕. 그치. 혼자 진지해지면 이제 고민 쓴 사람이지. 혼자 뭔가 깨닫고 있으면. 익명이 아니네. 나는 솔직히 이거 약간 좀 쓰면서 남의 거 궁금하더라고. 이게 솔직히 진지하게 고민 썼을지 안 썼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썼다고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막 약간 남의 고민들이 궁금해지더라고. 막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막 그렇지. 진지하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궁금했다고. 그래서 빨리 열어봅시다! 나는 진짜 진지하게 썼어. 일단 첫 번째 고민. 아, 되게 웃기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 팀이니까, 우리 팀인데 이걸 내가 읽으니까 좀 웃기다. 요즘 들어 자신감이 많이 상실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떡해! 아니, 근데 이 자신감이 어떤, 무엇에 대한 자신감이지? 외모의 자신감인가, 신념에 대한 자신감인가? 네, 이거는 자신감 얘기하는 거면, 날 봐봐. 야. 야, 이거 진짜 자폭이야. 일단 써봐. 일단 모자 쓰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나는 딱 해주고 싶은 말이 못생겼잖아, 내가. 네, 한빈이도 잘생긴 거 아니고 솔직히 우리 팀에서 잘생긴 사람이 있긴 하지만 못생겼지. 못생긴 사람이 먼저 있어. 이렇게 진아 형처럼 잘생긴 게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가 다 못생겼어. 네, 진아 형 같이 생겼어. 못생김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그냥 뭐 노래를 끝장나게 하던가. 근데 중요한 거는 말 끊어서 미안한데 못생긴 거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 아, 그치. 그거 고민할 사람 우리밖에 없어. 아니야, 우리는 다 잘생기지 않아. 맞아. 그래? 맞아. 그래. 이게 겸손하다고 그게 아니라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럼. 자신감 있게 살다 보면 그 못생김이 귀여움이 되고. 그럼. 맞아, 그게 바비지. 바비는 못생긴 게 매력이잖아. 그럼. 솔직히 나는 자신감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조금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의 자신감에 대한 노력과 연습도 충분히 필요한 거고. 뭔가
내가 이게 안 되면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살면은 그래서 조금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 우리 모두 얘기를 이겨낸 거지 오케이 나는...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야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더 이상 말할 질문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알았어. 우리 모두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아 네 다음 질문 내가 뽑아볼게 약간 진지한 질문을 네, 고민 해결한 거야 우리? 친구가 없어요 밤마다 외로움을 느껴요 이거 김원빈 아니야? 예, 이게 그거... 딱 비하이네 아니야 글씨체가 제 글씨체가 아니에요 밥이 형인가? 근데 밥이 형 친구 있어 딱 초등학생 글씨인데? 나랑 할 말이 없다 근데 이건 솔직히 좀 다 공감할 것 같아 우리 멤버들 근데 우리 다 진짜 친구가 많이 없어 이건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기보다 그냥 같이 공감을 한번 하자 진짜 맞아 친구가 없다 나도 친구가 없어 외롭다 그냥 멤버들이 친구고 가족이고 하는 그래 우리가 친구지 왜 친구가 없어 근데 이게 또 이게 다 공감할 텐데 우리는 친구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그 마음이 생겨서 이게 원래 우리 원래 가족 있으면 친구들이 또 따로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면 또 다른 친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밤마다 외로울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는 같이 공감하면 얘기가 되세요 찬우가 윤영이를 너무 괴롭혀요 윤영이가 무서운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가 김밥인 것 같은데? 밥형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글씨체가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밥형이야? 야 어디 봐서 티나 뭐 약간 뭐 궁서체를 좀 지금 제가 더 못 쓰는데 잘 쓰려고 노력한 것 같아 지금 진짜 최선을 다한 글씨야 그래? 내가 알아 아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뭐 말해봐 윤영이 형을 무슨 괴롭 형을 어떻게 괴롭혀요 제가 이거 야 와, 진짜 찬우가 이래요 잘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와 지금 아 이거는 약간 방송에서 일부러 좀 저를 골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찬우 형이 나도 괴롭혀 아 나도 괴롭혀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늘려가고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해결하자 아, 이런 여기서 고민 해결할 수 있어요 너가 궁뎅이 한 대 맞죠? 아니 아니 그런 거 안 돼요 이게 찬우가 방송 이미지랑 실제랑 정말 달라요 여러분 방송에서는 아주 순한 양 같은데 네, 제가 제일 착한 아이라고 믹스앤매치에서 너무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얘가 형, 형 몰라서 같은 방 쓰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근데 왜 그래 우리 악수 한번 하고 화해 그래, 악수 한번 하고 화해 아니 악교 하나 악교 하나 그래 빨리 한번 알아줘 알아줘 또, 알아줘 빨리 한번 알아줘 이형이형 고민이 안 풀렸어 아 내 고민이 아니야 다음 고민까지 갑니다 저희 팀의 10년 후 모습도 이렇게 화목할까? 각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되게 진지한데 아 진짜 웃기다 괜찮은 질문이다 10년 후에 어떨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약간 딥한 친구가 있어? 우리 이게 그냥 딥한 봐. 이게 내가 글씨체를 지금 나온 봤는데 딥한 친구는 아니고 그냥 형이랑 아, 생각하는 사람이랑 나랑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거 내가 봤을 때 두 아까 그 정거랑 글씨체가 비슷해 그치 김밥 어? 글씨체가 비슷해 형은 어땠습니까? 아,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아미네 그냥 나 요즘 들어 좀 많이 생각해 이제 데뷔도 앞섰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아이콘이라는 자체가 이제 한 10년 후의 모습이 약간 어떻게 될지 되게 많이 궁금해 약간 나는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음악만으로서 이렇게 뭉쳐진 그룹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 음악 외에 다른 뭐 생활적인 거나 뭐 삶적인 거나 뭐 서로 교감하고 막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궁금해 나 우울이야? 우울 먹겠다 먹겠다 가슴 아프잖아 근데 바비가 요즘에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 애인데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그만큼 우리가 또 같이 한 시간도 길고 나는 또 약간 성격이 나오는 게 자신감에만 차있다 그랬잖아 이것도 뭔가 그냥 확신에만 차있어 그냥 뭔가 약간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우리는 10년 후도 지금과 같이 있겠지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 같고 형제 같고 그랬으면 또 좋겠고 우리 멤버들 성격상이나 그냥 멤버들끼리 같이 지내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는 10년 후건 20년 후건 다 그냥 진짜 정말 가족 그 이상처럼 되게 잘 지낼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되게 좀 잘 영원히 함께 하자 이렇게 아무튼 여기까지 걱정하지 마. 응. 왜? 어. 하나 떨어졌어. 너 뽑으라고. 아까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콘이랑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네. 그냥 될 때까지. 그냥 뭐 아이콘이랑 그룹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래도 난 영원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한 명 죽을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네, 한 80살 되서도 이렇게 요 80살 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요 감소 나누고 아 뭐 이거는 그냥 아까 연장선인 것 같아. 다음 질문. 만약에 우리가 아이콘으로서 성공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 와 잘 썼다. 형이구나. 아니 너무 티나잖아. 여기서 갑자기 어우 잘 썼다가 나오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근데 글씨가 성룡이야. 우리 모르는 거야. 익명이야 이거는. 어쩔 네. 수 없어. 그래. 알았어. 성공한다면 뭘 하고 넌 뭐 하고 싶은데? 형 뭘 하고 싶은데? 뭔가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나도 이거. 맞아. 아직도 성공을 한 다음이야. 성공을 한 다음. 성공을 한 다음에. 성공의 기준이 뭐야? 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너는 뭔데? 아지트를 만들고 싶다고? 나는 우리들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빈이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한빈이가 돈을 많이 벌 거거든. 그거 하면 안 되지. 맞아. 야, 우리가 네가 성공하면은 얘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좋겠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7등분해서 내면은 좀 더 스케일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 뭐하러 한 명이 다 부담해.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 내 나라를 만드는 거야. 한빈국? 한빈국 한빈랜드. 아 맞다. 한빈랜드. 한빈랜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다음 질문. 질문 맞네. 사장님이 빨리 데뷔를 시켜주면 좋겠. 데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 사람처럼. 그게 정말 그 사람처럼 이거니까. 맞아. 가능하다. 심지어 좀 강조하려고 가능을 크게 썼어.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가능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가능할까요? 했는데 이게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양현석 사장님만이 알지 그치. 않을까? 그걸 위해서 난 한 거야. 그래, 사장님 이거는 그럼 편집하면 안 되겠네. 야 이거 영상 나올 때는 이미 아니 우리 데뷔했을 때야 이거. 내가 몰라. 이게 안 이 영상이 안 나갈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우리는 그래. 알 수 없는 거야. 그래 그건 또 그래. 사람이 몰라. 사람이 몰라. 아 진짜 사람이 모르는 게 우리가 10년 뒤에 함께 할지 사람이 몰라. 저 뿅망 치는 뮤지. 장난이고. 이 친구 장난이고 그냥 어젯밤에 나의 그런 떠오르는 걱정과 고민이었는데. 나 근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어. 그래.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 대변이 상상이 안 가 막 이런 얘기하니까. 또 준혜가 걱정이랑 약간 데뷔에 대한 그런 부담과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맞아. 그럼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 내가 좀 더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근데 뭐. 할 거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나 자신을 믿고 팀 멤버를 믿는다. 양현석 사장님과. 다음 질문. 여자친구 만드는 법. 이거는 저희도 모르니까. 우리 무슨 다 뭐 그거야? 바비형 한번 브리핑 해주세요. 여자를 유혹한다 할 때 그 형의 멘트 하나만 보여줘. 여성분들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말해줘. 잘생긴 게 필요 없어. 그래? 매력으로. 잉크 한 방이면 끝이지. 여자 열어두려는데? 열어두려. 목소리는 왜 까는 건데? 어? 목소리 지금도 누군가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아이콘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오 이거 좀 신선하다. 뭐야 이건 좀 약간 신선한데? 응. 왜 하필 미국이야? 야 왜 미국이야? 김한빈이네? 너잖아. 아니군. 아니라고? 아니야. 내가 5년을 살았다.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맞네. 이거 진한이 형 맞는 게 이 물음표 쓰는 게 귀여워. 아, 나 아니야. 맞네. 이응자가 너무 진한이 형. 아니,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어. 밥이 형 어떨 것 같아? 미국에서 인기 끌 수 있을까? 당연하지. 있어? 빌보드 오를 수 있어, 우리? 아니, 근데 네, 뭐지? 지금 내 여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요. 애틀랜타라는 지역이 되게 그렇게 막 가수나 이런 거에 되게 유명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케이팝을 좋아하고 아이콘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 인기를 끌 수 있는 거지? 그래. 네. 인기를 끌 수 있어. 우리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다, 진한이 형. 있다. 빌보드에 오를 수 있다. 있다. 가능성 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하자. 진실하지. 파이팅. 우린 끌 수 있어. 근데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알지. 이거 지금 질문한 사람 지금 뜨끔하고 있을 거야. 지금 나라서 나로 지금. 아 자백해봐. 누구야? 머리 당해가지고. 진짜, 아 진짜 진짜 자백해 자백해봐 누구야? 나야 나 저야? 그래 내가 말했잖아 찬우라고. 왜? 야 얘 진짜 뜬금없다. 진짜 너 연기 진짜 잘한다. 대박이다. 어제 차 어제 저희 브이앱을 저희가 이렇게 짧게 했는데 찬우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아 한 마디는 했어. 한 마디 했는데 이제 거기 팬들이 댓글 이렇게 다는데 그 댓글 한번 읽어줘. 찬우 didn't say nothing. 진짜 안쓰러워. 찬우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외 팬분들도 안타까웠으면은. 아, 이 근데 이 방송이 나감으로써 아닌가? 편집하시려나? 네. 아니 너 재밌어 지금. 네? 웃겨 웃겨. 너 많이 편집 안 될 거야. 일부러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제 그분을 보고. 힘내야겠다. 힘내. 그 약간 손한테 사진도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일단 질문은 끝났는데 약간 제일 생각나는 질문 있는 사람? 제일 뭔가 약간 이 질문 공감되고 정말 중요한 약간 뭔가 진지했고 약간 뜻깊은 질문이었다. 나는 아이콘이 뭐 10년 후에도 나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좀 울적했어. 그냥 뭐 고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뭔가 가끔씩 한번 이렇게 약간 의문으로 남게 되는 그런 느낌. 나는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 아무튼 일단 이번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아이콘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는 뭐 일단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나름 우리처럼 이렇게 안 진지한 멤버들 치고 뜻깊었어. 이런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 우리가. 그래. 아무튼 우리 멤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와! 일단은 자 앞에서 앞 코너에서 이제 고민을 듣고 해결해 줬다면은 이번에는 무엇이든지 말해 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이거 뭔지 알지? 전기 침대기. 아~ 거짓말 탐지기야. 아~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심판의 자리거든. 심판의 자리하고 책상 위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궁금한 걸 딱 말했는데 거짓말 하면 가는 거야. 강전 되는 거야? 근데 문제야. 이제 혹시 질문이 조금 예민한 거면은 약간 뒤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익명 누군지 모르게 헬륨가스를 마시고 음성을 변조하게끔 해서 아무튼 해서 질문하고 거짓말 참지게 하는 거야. 간단하네. 그리고 거짓말 뿅망치도 있어. 이게 대통이 가면 이걸로 때리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거짓말 충격기로 으아 이거 받고 뒤에서 바로 뿅망치로 그냥. 근데 이게 강도가 있어. 일단 좀 약하게 시작하자. 어? 이거 강도가 있어. 강도가. 오 예리한데? 야 다 참을만해. 참을만해 근데. 아 근데 뭐 TV에서 보면은 막으아막다 이러던데 막. 아 이게 아 별로 안 아플 거야. 참을만해. 그럼 한빈이 한번. 그러니까 한빈이 한번 시켜보면 안 되냐? 그니까. 아, 진짜 잘생겼다 생각해요? 나 잘생겼다 생각해. 오네? 아, 근데 그렇게 안 아프죠? 근데 너무 진실인 거 너무 정확한데 되게? 자 일단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심판 의자 앉으는데 누구부터 나올래? 고유진환. 왜? 고유진환 뭔지? 언제부터 고유진환? 고유진환이잖아. 나 먼저 할게. 자 그렇게 하자. 아, 앉아. 예. 질문해. 자신의 외모가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너무 갑이잖아. 일단 눌러봐. 알았어. 네. 참을만 하세요. 다 참을만해. 참을만해. 맞아야지. 맞아야지. 아 참을만 하면서요. 아 이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무섭다 너. 얘들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전부터 한 번쯤 내가 제일 실력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니? 아니요. 야 역시 정확한데? 어렵다. 이거 거짓말 타는 정확하네요. 아 근데 이거 해명할 시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다음 사람 해볼까? 저 할래요. 찬우 해봐. 난 리셋. 진실을 말하겠어. 리셋하고. 나는 윤영이 형이 만만하다. 아니요. 오. 그 웃었어.
와 지금 약간 이 의심이 뭐야? 관심이 넘겼다 이거냐? 아 저는 진짜 진심만 말하고 싶었어요. 아 무섭다 근데. 어. 나는 팀 멤버들 중 제일 잘생겼다. 아니요. 아 이상해. 이상해. 어, 평정심이 너무 잘 유지하는데. 아 그럼 이번에 좀 긴장해 보세요. 바로 해봐 바로 해봐. 나는 바비 형이 싫다. 넌 네 질문 아니야? 예. 죽여! 아니 이거 제가 약간 긴장 일부러 긴장했어요. 거짓말을 얘기했는데. 그렇지. 다음 사람 바비 할까? 한번 해보자. 어. 여기 앉아. 여기서. 물어봐. 마이크. 나는 비아이보다 랩을 잘하는 것 같다. 조금. 아니요. 와, 참나. 근데 안 돼. 어디서 거짓말해? 거짓말쟁이. 소미더머니 우승했자. 어디서? 말 정말 안 했어. 안 따가워요, 근데요? 참을만해? 참합니다. 강도를 좀 올릴 수 있더라고요. 강도 최고. 강도 최강인데? 됐다. 준비 들어와. 나는 솔직히 내가 리더였으면 좋겠다. 아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나? 이거는 리더가 한번 때려주자. 리더가 자리가 그렇게 끝났어? 하루만 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 안빈이 형 차례인가? 응. 자, 질문해. 난 바비보다 잘생겼다. 너보다. 나는 연애의 젠병이다. 네. 아 이거는 솔직히 진짜다. 이거 만약에 아니오 나오면은. 야 정확해. 젠병. 정확하네. 다음 내가 할게. 그래. 아 찝찝한데. 이제 다시 물어봐. 나는 김진환보다 노래 잘한다. 아니요. 내가 아는 준현은 꼭 거짓말이었어. 오, 오~ 때리려고 준비했었는데.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아닌데. 일단 해봐. 나는 솔직히 솔로가 더 좋다. 아니요. 왜? 이건 거짓이잖아. 400개 솔로. 난 이거 풀고 할래. 무서워. 이 팀 비주얼 원탑이다. 아니요. 정말해. 나는 이 팀의 최고의 패셔니스타다. 아니요? 이것만 엥 너무 웃기다. 이것만 엥 너무 약간 뭐라 그랬어?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민영이 아 내가 듣기엔 릴렉스 해야 돼. 이거 뜬뜬뜬 처음 할 때 릴렉스 해야 되는데. 아, 아 너무 무서웠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사야 사야 사야. 야 이거 좀 찾아. 야 본다 옆에서. 난 진환이가 한빈이보다 좋다. 네. 부서졌어. 너무 아. 아 진짜 아픈데 이거 어떻게 잘하는 거야? 아, 왜 봐요. 야 이거 뭐,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아 놓으면 안 돼. 야 이건 내가 때려야겠다. 와. 때려 일단. 어. 나 좋아해줘. 사랑의 매야?
얼마 잘. 아, 나 계속 걸릴 것 같아 이거. 이거 너무 그렇잖아. 뭐가? 많이 아파?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찌릿해. 와. 나는 찬우랑 똑같이 생겼다. 아니요. 이거는 나도 확실해. 이거는. 3, 2, 1.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프로필을 만드는 거야 멤버들. 프로필이 어떤 프로필인지 설명을 해줘. 프로필 뭐냐면은 내 프로필을 다른 멤버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순서를 한번 순서 찬우부터 막내부터. 저요? 어린 막내부터. 막내부터 가죠. 막내부터 가. 다 됐나? 네. 어, 그쵸. 프리핑해, 프리핑. 됐다. 됐어? 네, 됐어. 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 너무, 나 더워 지금. 이게 열심히 한 거야? 나 열심히. 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여기 나가서. 말이 좀 되게 해줘야지. 저기 앞에 서서. 네. 저요? 브리핑을 너가 이렇게 해서. 그래. 제 좌우명은 항상 예의 바르게 살자고요. 제 특기는요, 제일 버릇없이 착한 합정역이에요. 아니, 말이 되게 해야지. 아, 되는데? 좋은데? 웃긴데? 아니, 합정역을 앞으로 해서 합정역에서 제일 버릇없이 착한 애라고 해줘. 그럼 그 특기를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네? 버릇없이 착한 몸으로 합정역을 한번. 합정역을 한번 표현해줘. 버릇없이 착한. 진짜 어렵다. 버릇없으면서 착한 합정역을 합정역 8번 출구를 한번 표현해줄래? 지금 나도 말랑하다. 뭐야 지하철 합정역이야 이제 버릇 없어 합정역인데 뭐 버릇이 없어. 노인공격 안해 버릇 없어. 노인공격 안해. 근데 착해 노인공격 안해. 아, 잘했어. 아, 너무 어려웠어. 아, 어려운 거 치고 잘했다, 인정해. 자, 다음 준해. 나요? 앞에 나가서 브리핑 한번 해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PPT처럼. 야, 갑자기 너를 브리핑하는 시간이야. 너를 어필해봐. 다음에 언제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진짜 너답다. 언제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취미 거미줄. 이거는 맞아요. 거미줄하고 춤을 한번 보여줘. 취미가 제가 어때? 춤을 출 때 약간 거미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춤을 팔다리가 또 길고. 그러니까. 그럼 거미 같은 취미. 제가 일단 팔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거미 춤을 굉장히 잘 춰요. 이건 이해가 가요. 그대로 내려오세요. 주대야. 어? 너무 갔어. 인정? 인정. 습관. 초 LT급 울트라 표정 관리한대. 안 됐네. 지사자 기분 안 좋네. 지금 돌리고. 장난이고요. 인정할게요. 제가 때때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약간 이 분위기를 좀 재밌게 할게. 동혁이가 띄워주겠죠. 아니, 동혁이는 우리가 띄워줄게. 동혁이 재밌게 가자. 동혁아, 너는 우리가 띄워줄게. 자, 야, 동혁이 너무 많아. 부럽다, 야. 제 프로필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내가 할게. 만들어지는데 정말 빠른 시간이 걸렸어요.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줘. 자, 오늘. 일단 제 좌우명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되자. 이거는 저희 집안 가훈이기도 한데 아빠도 저한테 가끔가다 종종 얘기하시는 거라서. 동혁이 따뜻하긴 해. 그래.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어. 진짜 따뜻한 사람인 건 맞아. 햇살 동혁. 햇동. 스윗가. 보물이로 맛없는 돼지 배꼽 햄버거. 그래, 너 배꼽 한번 보여줘봐. 진짜 돼지. 섹시한 배꼽. 아이, 안 보고 싶어. 왜? 진짜 보여주라고 진짜 보지 마. 보여주려면. 저의 좌우명은요, 부모랭 정신이에요. 부모랭 알 몰라? 부모랭 부메랑. 부메랑 정신 축축축. 뭔지 알죠? 뭐야? 부메랑 정신. 모든 것은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런 정신. 속 드시는 거네. 그 나이는 한 살이고요. 정신 연령은 두 살이에요. 아이 귀여워. 그리고 제 취미는
제가 조금 기본파라서 동생들한테 조금 다혈질이면서 제가 삐지는 스타일이죠. 그게 취미예요? 동생들 괴롭히는 게? 동생들을 괴롭히고 제가 삐지는 게 제 취미입니다. 제가 괴롭히고 제가 기분이 상해요. 나 괴롭히지 마. 몇 차례구나. 자, 일단 차오명은 나폴랭의 나폴랭이래. 나폴레옹의 한마디죠. 내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 멋있다. 멋있지. 차오명 중에 제일 멋있었지. 취미는 일관성 있는 예언가, 일관성 있는 기가 막힌 작곡가. 야, 또 일관성 있게 기가 막히게 곡을 쓰지. 기가 막히지. 건물 1호는 신호시작 막내 YG 사업. 진짜 너무들 한다. 진짜 막 갔다 붙였다. YG, 야. 신호시작은 YG 사업 내가 붙였어. 신호시작은 뭐. 그쵸. 신호시작은. 뭐, 신호시작은 우리의 약간 인트로 같은 노래니까. 네. 우리를 뭔가 소개하는 노래니까 보물 1호라 하고. 막내. 너냐? 아, 나 아니에요. 너, YG 막내죠. 아, 아, 이거 맞지? 우리 막내. 나의 보물 1호잖아. 나의 보물 1호가 나일 수 없잖아. 나에게 막내는 찬우니까. 우리 찬우 내 보물 1호. 아, 그러네. 습관은 메롱 울트라 이를 미룸 삼바 댄스. 메롱은 없애고. 그럼 울 이를 미룸에서 울트라 이를 울트라맨 울트라맨 삼바 댄스를 한번 보여주시죠. 울트라 삼바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 만족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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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맨 삼바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울트라 삼바 댄스. 이런 기분이야 이 사람아. 좋은데. 울트라맨 삼바 댄스. 울트라 맨 맨 삼바 삼바 댄스 삼바 댄스. 역시 역시 미스. 괜찮아? 나다. 야 괜찮아? 네 습관이야. 괜찮아? 네 습관 같아. 습관 처음 해야 돼. 아껴 너. 그래. 습관 나오지. 너도. 아 진짜 나 뜨겁네. 됐어. 자 비하의 소개했습니다. 바비요. 여긴가? 바비는 재밌게 하겠지. 그치. 자 이제 바비가 진짜 재밌게 하고 윤영이 형이 더 터지게 해준대. 윤영이가 마지막으로 네, 화려하게 장식할 거야. 네, 내가 들어줄게요. 네네. 이거 진짜 부담감과 민망의.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얼굴 빨개져. 결정이야. 할 거 없는 거. 제 좌우명은 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목표를 향하되 빌대로 가자. 아 바비. 네. 바비 형 빌대로 가는 거 좋아하지. 네. 성격은 대충 미남? 대충 미남이긴 한데 대충 미남. 가끔 귀신 꿈 꿨을 때 느낌? 아, 대충 미남이 귀신 꿈 꿨을 때 느낌이 그럼 꿈꿨도 귀신 꿈꿨도 한번 해줄까? 밤에 근데 귀신 꿈꿨도를 몰라. 그래? 얼마 전에 귀신 꿈 꿨어. 진짜로? 약간 정극버전인가? 네? 나 꿈 꿨어. 나 귀신 꿈 꿨어. 귀신 꿈꿨어. 오, 멋있는데? 멋있는데? 대충 미남 같죠? 제 습관은 데뷔하고 캡숑 멍청한 편곡을 하는 게 습관이라. 바비가 편곡도 해? 바비 형 멍청한 편곡 잘해. 저는요. 아, 배 아파. 좋아요. 5년 알면서 처음 알았다. 저는 너가 멍청한 편곡을 하는 습관을 데뷔한 다음에 캡숑 멍청한 편곡을 하는 게 습관이야. 그래? 습관이야. 그래서 캡숑 멍청한 편곡 비트박스로 한번 보여줘. 잘 살렸다. 잘 살렸다. 아, 캡숑 멍청한데? 네. 저는 김밥이었습니다. 와. 마지막. 그나마 잘 살렸다. 이제 윤영이 형이 죽여줄 거야. 제 좌우명은 네. 원래 다른 걸 썼는데 이건 먼저 찬우랑 좀 비슷해가지고 원래 뭐 원래 뭐였는데? 원래 모든 것의 기본은 예의다. 윤형이스러워. 진짜 미치겠네. 항상 노력하며 자만하지 않고 살자. 바꿨습니다. 비슷해. 별 다르지 않은데? 검소. 이게 나니까. 너야. 그래. 바꿀 순 없어. 맞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격 불어라. 캡숑 유치하지만 초롱초롱한 소녀 같은 매력남입니다. 매너남, 매너남. 매너남이네요. 윤형이 캡숑 유치하긴 해. 왜냐 캡숑 유치한 게 80년대 개그를 맨날 해. 개그를 많이. 아, 근데 일상 대화에서 가끔 되게 웃길 때가 있어. 유치하게. 네. 그 약간 그 80년대 개가 우리한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야. 개그 스타일. 한번 보여주세요. 아 무슨 개그예요? 약간 오브랜도 개그? 개그. 나는 고양이 건데.
이미지. 아 멋있다. 인형이 형이. 와 이거 근데 생각이 나기 어렵거든. 인형이 다 써있어. 인형이 형 이래요. 인형이 형이 유치해요. 인형이 형이 여기 YG에 처음 들어와서 한 개그가 너 무슨 형 혈액형 뭐야 했을 때 송윤정이 형 이거야. 이게 처음 한 개그였어. 모두 정적이었죠. 근데 나 웃어줬다. 그때 안 쓰러서 웃어줬어. 나도. 특히 어 잘하지 않냐? 춤? 춤 잘 추지 않냐? 아니 안무 창작을 못 한다. 안무 창작. 그러니까 안무 만드는 거. 어 그럼 뭐 제가 못하고 코믹 댄스 잘 춘다고요? 춤은 잘 추지. 춤 잘 춰요. 코믹 댄스 한번 보여줘. 다들 멍청한 편곡 부르면서 거기에다가 코믹 댄스 하죠. 멍청한 편곡에 이제. 멍청한 편곡에. 이게 코믹 댄스는 진짜 코믹하게 추면 안 돼요. 자기가 너무 웃기려고 하면은 뭐 설명하지 마요.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비트 주세요. 뭐 묵딱 깍고 빠 디따 꾹꾹꾹 저건 콘텐츠가 아니라 진지하게 추는 거잖아. 딱다 뭔가 있어. 디따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표현하고 있어. 이거 진지하게 추는 거죠 윤영이 형. 야 이거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한테. 진지하게 없어. 날 좀 받아줘야지. 진짜 멋있다. 야 이거 끝났다. 우리 목소리 많았는데 아무튼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 멋있는 것 같아. 네. 독특하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프로필이죠. 됐어.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자. 이거 네, 우리가 열심히. 집에 가져가자. 어디 이거 유출 안 되게. 방에다가 걸어놓을게. 열심히 했는데.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시즌 그리팅의 마지막 순서야. 아 마지막 이제? 벌써? 이게 바로 이제 아이콘의 계획표야. 아직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영상을 볼 때는 겨울일 거래. 그치 연 이제 16년 시작할 때 이게 나오는 거. 올해 2016년에 우리의 소망과 계획, 우리의 꿈과 희망을 적는 거야. 그럼 2016년에 우리의 목표. 그래 계획표에 적어보자. 모든 것은 자,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꿈꾼대로 이뤄진 넥서. 1월 달에 뭐 하고 싶어? 1월 달에 일단 내가 다 적어. 생일 파티를 해주자. 아, 찬우랑 동혁이 어때? 있지. 동혁, 찬우. 미안해요. 생파. 그리고 1월 달에 우리 1월 달이면은 뭐라고 있을까? 1월 달이면은 신인상을 하나 획득해야죠. 신인상을 하나 받은 상태. 그래? 마루에 전시하자. 신인상을 마루에 전시하자. 신인상 마루 센터에다가 전시. 다른 거 뭐 안 하고 싶어? 뭐. 해뜨는 거 보기. 해돋이? 해돋이 보기. 좋다. 새해 소망 담긴 해돋이를 보기. 그래. 해돋이 보기. 뭐 약간 공연 같은 거 안 해? 공연? 우리 뭐라도 할 거 아니야? 그때는 콘서트 아닐 거야. 새해 신년 콘서트 하기. 미니 콘서트 하기. 신년 미니 콘서트. 2월 달에는 인형이와 진한이 생일을 축하해. 콘서트에서 인형이와 진한이 생일 축하하기. 콘서트에서? 해야지. 2월 달이면 우리 단독 콘서트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콘서트에서 진환, 윤영 생일 파티. 난 뭐 하고 싶어? 신인상을 하나 더 받아야 돼. 더 받아? 2월 달에도 줘? 2월 달에도 줘. 3월 달에도 줘. 그래? 그래? 다 왔잖아. 이거 우리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님들 연탄 배달해드리자. 그래? 좋은데? 그래? 동혁이 역시 마음이 따뜻해. 쌀 동혁. 3월달 준혜 탄신. 다 모여 있어. 준혜 생일 파티. 민영이 솔로. 좋은데? 괜찮은데? 3월달에 벚꽃이나 한번 보러 가면 안 돼? 벚꽃 보러 가자. 벚꽃 3월달에 4월에 피. 4월에 보자. 4월로 넘어와. 그래. 4월 넘어가. 4월에 벚꽃 보기. 1번 벚꽃 보러 가기. 이거 찬우가 써. 그래. 준혜 솔로. 내년은 아이콘의 해야? 그치. 4월달에 우리가 봄이깐 놀이동산 한번 가야지. 아 좋지. 좋은데? 가자. 됐다. 왜? 5월달. 야 5월달에는 찬우 첫 드라마 뭐 데뷔 이런 거 한번 하자. 좋은데? 찬우 드라마 데뷔. 찬우 드라마 뭐 나오기. 드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린이날 행사라고 하기. 5월은 어린이. 5월은 뭐, 무슨 날이지? 가족이네. 5월은 내가 한번 적어볼까? 그럴까? 가족들 한번 인사드려. 우리 가족한테 한번 가자. 그래. 야, 부모님 찾아뵐게. 부모님 찾아뵐게. 부모님 한번 찾아뵐면 안 돼? 부모님 찾아뵐게. 나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뭐야? 5월이 돼서 생각난 거야? 부모님? 부모님 뵙기. 싫다 지금 할 거 다 하고. 6월달. 나 6월달은 나 중국 가고 싶어. 중국 가야. 좋은데? 중국 진출. 중국 진출. 아이콘 중국 진출. 그래. 지난 중국.
관광. 1박 2일로 중국으로 쓸까? 다음 6월 달에 뮤비 촬영. 어, 아이콘. 6월 달 뮤비 촬영. 어. 중국. 진출. 진출? 아, 그래. 7월 달에 뮤비 촬영하자. 네. 8월 달에 컴백. 중국. 상하이. 샹하이. 샹하이 진출. 상하이. 지금 6월 달에 캠핑 한번 가자. 캠핑 녹화? 7월 달, 6월 달에? 어디로? 부산! 부산으로 캠핑까지? 캠핑을 부산까지 가? 아, 우리 추억 놀이 하자. 가평 가자. 가평 좋다. 아, 좋다. 부산은 그... 자, 7월은 누가? 7월 인형이랑 써줘. 아, 7월. 네. 7월에는 이 집 내면 안 돼? 7월에 뮤비 찍자. 뮤비랑 자켓 촬영. 7월이니까 수영장 가야지. 수영장? 가야지. 수영장? 수영장 가야지. 알지. 수영. 해수욕장 가야지. 수영장. 물놀이 하기. 가기. 8월. 8월. 야, 준해. 8월 내가 할게. 8월 달 데뷔하자. 컴백해야지. 아, 미니 앨범. 그렇지. 시원한 시원한 여름. 시원한 여름. 아이콘 미니 점점 앨범. 점점 줄어드네. 시원한 여름. 화끈한 노래로. 화끈한 미니 앨범으로 컴백. 컴백. 시원한 여름 만들겠다. 시원한 여름 미니 앨범으로. 아이콘 컴백. 좋네. 이거면 됐어. 8월 달은 컴백으로 이제 다. 컴백. 그리고 딱 중국 CF 하나 찍자. 9월 달에 찍자. 9월 달에. 9월 달? 컴백하고 좀 떴을 때. 그러면은. 아니 8월 달엔. 아니 9월 달이야? 가비 형 뭐 하고 싶어? 9월 달에. 9월 달에 중국 CF 하나 찍자. 중국에서. 중국. 그래. 아, 가자. 일본 중국 한국 광고 다 찍자. 아니 우리 한중일 이때는... 광고. 우리 다 같이 탄산음료 광고 찍으면 안 돼? 왜? 이 형이 탄산음료 좋아하거든. 네? 한중일 탄산음료 광고. 꼭 탄산음료 광고해야 돼? 더 좋은 광고 있을 수도 있잖아. 가비가 혼자 있어서 내가 솔직히 좀 같이 그래? 하고 싶었어. 마음이 안 들었어? 응. 알겠어. 또! 그 여름이 가기 전에 제주도 한번 더 와야 돼. 그래, 여름이 가기 전에 제주도 한번 더 오자. 이 8월쯤이면 시즌 그리팅 해야지. 어? 시즌 그리팅! 2017년도 시즌 그리팅! 아, 미안해? 계곡에서 이거 한 동굴 시즌 그리팅 안 할 거야? 아, 몇 달 남았어? 9월 달에 한번 해줘. 그래. 시즌 그리팅. 내년에 찾아뵙기로 했잖아. 2017년 시즌 그리팅. 10월 달은 좀 쉬자. 휴가. 아, 좋다. 11월 달. 11월, 겨울에 11월. 아니야? 콘서트 돌아. 아시아 투어. 야, 좋은데? 아이콘. 좋은데? 그다음 12월에 우리 크리스마스 나랑 크리스마스. 나랑 동혁이 크리스마스 앨범. 좋다. 어때? 동혁이랑 내가 상상의 콤비로 작곡 작사해가지고 알겠어. 나올게. 아니면 바비 형의 멍청한 편곡으로 해보는 거 어때? 편곡으로 넣어줄게. 바비. 됐어. 아. 좋은데? 됐다. 우리의 계획표. 좋다. 좋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 정도면 완벽해. 한 해가 꽉 차다. 알차다. 알차. 3일 뒤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작심 네. 3일이라도. 우리의 꿈입니다. 이게 편집 돼가지고 나갔을 때쯤이면은 다시 우리가 회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3월달에 듣고 노인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치. 아무튼 됐어. 요거는 된 거 같아. 끝났나? 와.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올해 우리의 시즌 그리팅 끝났어. 2006년 시즌 그리팅은 2015년 6년이었어? 포켓몬스터 컴백해야 돼. 2006년 아니야? 2016년. 나는 뭐, 과거를 살아. 지금은 2015년. 2006년 아니야? 2016년. 2016년 아이콘 시즌 그리팅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처음으로 시즌 그리팅이라는 걸 해보는데 뭔가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한다는 마음, 저희끼리 단합한다는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느끼면서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뭔가 각자 그래도 나름 감회가 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씩만 하고 싹 끝낼까? 밥이 어땠어? 약간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멍청한 편곡 한번 보여줘. 짜도 어땠어? 저는 눈이 좀 아팠지만 준비한 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화이팅! 근데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잖아. 자 이거 뒤집어서 해. 곡 저희 곡 나왔어요.
아니 시즌3 팀 소감이 어땠냐고. 그리고 오늘은 어제 오늘 힘들었지만 굉장히 오래 생각될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난 진짜 오늘 재밌었고 이틀 동안 재밌었고 이런 날 내년에 또 오겠지만 100번 하라 해도 더 할 수 있지. 그럼 난 좋은 기억이었어. 좋은 추억이었어. 동굴 속에서 탐험하는 거. 우리의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보물이었던 거야. 기다려 운이요? 맞아. 저도 뭐 약간 힘든 거 당연히 있었지만 너무 너무 즐거웠고 이틀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우리 모험 떠나는. 그치. 원래 형사로 하죠. 형사가 돼가지고 취재 현장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체 찾고 괴물이랑 싸우고 막 그런 거 좋지. 그것도 힘들 것 같아.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추모가 되는 거야 다. 좋다. 추모가 돼서 이거 호신술 다 배우고 한번 죽어보자. 좋다. 그래서 저는요. 수많은 여자들. 저는요. 시즌 그리팅 덕분에 좋은 휴가 겸 좋은 사진 촬영 추억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또 만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내년 이맘때쯤 또 올 거야. 이 자리 이곳에서 그대로. 아무튼 윤영이 형 어땠어? 네. 저희가 이번 연도에 뭐 데뷔 준비하냐고 바빠서 이제 휴가를 못 갔었는데 뭔가 휴가처럼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진한이 형 고향이 제주도고 1년 전에도 제주도로 왔었고 1년 간격으로 또 오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1년 전 생각도 나고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인형이 긍정적이게 되게 밝았어. 인형이 형 항상 밝았어. 고생했어요. 기억이 어땠어? 저도 멤버들이랑 벌써 제주도 온 게 두 번째인가? 이제 세 번째 됐는데 매번 제주도로 올 때마다 그 왜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때의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또 뜻깊은 되게 좋은 추억이 하나 더 쌓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다음번 시즌 그리팅 때는 뭐 어디서 찍을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놀러 오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야 잘했어. 우리 열심히 했어. 우리 오늘 열심히 했고 재밌게 했고 그거는 오늘 고생했었어. 모두들 고생하셨고 우리는 아쉬움만 남기고 내일 떠나면 되는 거야. 소중한 추억들을 가지고. 네. 아 진짜 4시간만 더 하고 싶어. 아무튼 저희는 내년 시즌 그리팅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다시 높아 비행기 떠나면 난 잘 지낼게 넌 꼭 잘 지내야 되라고 말하고 가면 잘 지낼 수 있겠냐 너라면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넌 눈물 고였어 세상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 보였어 하루만 더 있다가 짐 풀고 있다가 영화나 보러 가잖아 울고 있잖아 너를 감싸는 하늘이 싫다 너를 밝혀주는 저 달의 밑다 가장 쓸쓸한 멜로디야 Mr. Airplane 잠깐 멈춰봐 이 가.